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파워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을 부르는 우리 정광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슈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드릴게요. 자, 전 세계적으로 짙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가 5개월 연속 5%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어제였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확인해 보겠고 여기에서 우리 시장,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도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시장이 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반등하면서 뭐 이런 기대 좀 이런 우려 좀 떨쳐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시장 봐라 잘 가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 경기 피크 우려 이런 것들 어떻게 저희가 좀 대응을 하고 해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 생산자 물가 그리고 미국의 경우 소비자 물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지금 작년 동기 대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더해서요, 뭐 최근에 석탄이나 천연가스 가격, 그다음에 해상 운임 이런 쪽들도 치솟고 있고 집값이나 유가도 사실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는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경기 측면에서 봐서는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각종 비용들도 증가를 하니까 이전과 같은 놀라운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피크에 대한 피크를 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최근에 우리 증시, 그다음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를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이런 저희 뭐 사회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대안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이 신뢰를 보내기로 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를 비롯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이런 해결책들, 뭔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을 취해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 어제 시장이 좀 반등의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그것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제일 먼저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중국의 전력난 쪽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그 전력난하고 석탄 문제가 같이 엮여 있는데 사실 일단 그 수요 측면에서는 과도한 전력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의 전기료 자율화를 하기로 중국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몇몇 이제 지방 정부를 보시면은 무려 20% 이상의 전기료 인상이 지금 단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아마도 이제 급증하고 있는 전기 소비를 좀 잡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좀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석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석탄 생산을 늘리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각종 이제 금융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쿼터제가 있습니다. 원래 생산. 그런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해제해서 풀캐파로 지금 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4분기에만 약 5,500만 톤의 석탄이 중국 내에서 추가로 생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량이면 중국이 이제 상반기에 약 1억 톤 정도의 쇼티지가 발생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지금 중국에서 4분기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석탄 문제가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더불어서는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 그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를 공급을 더욱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그 물류나 생산 쪽의 병목 현상에 대한 해결책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특히나 이제 이런 쪽으로 고통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 델타 변이 확진자 숫자는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항만을 지금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를 해나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LA항과 롱비치항에 대해서 네. 이번 주에 이제 나온 대책이 24시간 주 7일로 90일 동안 그러니까는 쉬지 않고 돌려서 지금 넣는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병목 현상을 해소를 해보겠다라는 방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정상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 보셨을 때에는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벼랑 끝 싸움을 하기보다 미국에서요. 서로 간에 좀 그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부채 한도라든지 2개월의 유예를 주었죠. 그다음에는 이제 3.5조 달러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가 아니라 금액을 좀 지금 줄여 나가면 네.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임팩트는 적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상호 간에 아주 이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들이 또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기로는 중국에서 경기가 하강하는 게 있다 보니까 지준율을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책적으로 굉장히 이제 다시금 경기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외교 쪽인데요. 외교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일단 연내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실무진들 쪽에서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중국 쪽 언론에서 이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뭐 대만이나 영토 분쟁이나 혹은 인권 아니면 IT 패권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있어가지고서는 합의를 보기 어렵겠지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 이제 그 트럼프 정부 때 맺어졌었던 관세 이 부분은 부분적이거나 전면 철폐가 이제 전면 철폐라는 합의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신뢰를 보내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석탄을 포함해서 에너지 관련 분야 이야기, 그리고 물류 쪽에 지금 LA 쪽에 물류가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해 줬고, 미국에서. 자, 여기다가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이 당파 싸움, 이 부채 한도나 예산과 관련된 인프라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 극단적으로는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좀 접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되게 많이 쌓여 있다라는 좀 느낌은 듭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또 아까 석탄 문제를 처음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석탄과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게 좀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석탄 문제가 대표적이고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각종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방책들 네. 여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고요. 그렇죠. 다뤄야 될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는 예상한 대로 해소가 되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또 노이즈가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석탄 같은 경우에 도 갑자기 생산을 늘리려고 하면 뭐 현실적으로 뭐 물류의 차질이 있다든지 그쵸. 아니면 기후상으로 또 뭐 폭우가 내릴 수도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 따르기에는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를 실행함에 있어가지고서는 저희가 찬찬히 지켜보면서 과연 이것이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소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번 주에 어제 오늘 좀 우리 시장도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고 미국 시장은 더 올라갑니다.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랠리가 일단은 많은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랠리가 다시 이제 최고치 행진을 또 경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반, 바람 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저희 매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이제 과거의 전쟁이나 아니면은 스페인 독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한 재정 정책이 이끈 강력한 랠리 그리고 그 이후에 재정이 건전화되면서 좀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사례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다시금 나오는 반등 이게 소위 이제 증시 쪽에서 차트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중 천장이나 더블 탑으로 향하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봐온 일종의 두 배의 편안한 랠리 이런 거에 다시금의 시작이냐 하면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증시가 이미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했다고 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심이 더 크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두시고 새롭게 뭔가 투자를 단행하심에 있어가지고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정광호 대표는 저희가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일단은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조정도 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셨는데, 최근에 김영익 교수 대표적인 좀 증시 부정론자이시긴 하지만,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서서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미국 쪽에서 베이지북을 확인해 보니까, 회의록을, 의사록을 확인을 해 보니까, 금리 인상, 테이퍼링은 어쨌든 내년 중반 7월 정도까지 끝내고 그 뒤로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바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잖아요. 만약에 근데 내년에 시장이 좋지 않으면 금리 올리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테이퍼링의 이것도 규모도 좀 달라질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이 사실 증시도 거의 신고가 부근에 있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화 정책의 정상화에 대해 가지고서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을 한 것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좀 기스가 나기 시작을 한다. 숫자들이 나쁘게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정상화하는 속도를 조절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예상하고 다르게 이렇게 속도 조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좀 많이 후퇴해야지만 그러니까 그게 선행 조건이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지금 경기로 이제 뭔가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느려진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사전에 증시에는 안 좋게 작용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징후가 나타나고 연준에서 후천적으로 이제 그걸 다음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시장을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정광호 대표와 함께 전체적인 이 글로벌 시장과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이 연준의 스탠스 이런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좀 경계감은 필요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함께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네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